대응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산책 계획을 그 마르게 우리 인터넷 한번 보셨지?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 그 언론사에서 내놓은 인터넷이 결국은 고등학교가 앞으로 문제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을 바꾸는 나라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네, 지금 산동계 쪽이 이런 유구가 유입되잖아요. 예. 유구가 분명히 유입되고 여기에 엄청난 유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유구가 빠지면 지역에 되면 학교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실상에 맞게 역사가 있으면 그 학교를 이동시켜야죠. 그 학교 이름 그대로 살려놓고 실제로 제가 고향이 충북 대천에 되거든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제가 졸업할 때는 80여 명이거든요. 역사가 조금 역사 엄청 나죠. 근데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중고가 다 빠져나가니까 학교 애들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신도시로 나가면서 네, 저도 중학교 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가면서 학교 이름과 전공을 나가니까 하나도 자유로 가서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들에서 아, 그런 거 안 먹고 원래 우리 수업대가 저도 이제 의원 되기 전에 그 지금 그 금공대 옆에 자리 그 학교가 빨리 진작에 사실은 설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저런 제가 판단하니까 재단 측에서는 뭐 이렇게 좀 대처를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실정이 사실은 경부 재단이 진작에 좀 이렇게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은 이용 교육감이 벌써 9년 차나 9년 차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경부가 학교가 대두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아니 이번에 아니 지금요 산동 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그 교육청에 연일지 제가 여 구미 지원청에서 전화를 받는데 당장 지금 2학기에 컨테이너를 5개 6개를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학생들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같은 처단 전화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분산해 놓으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있는 꽃게 실정을 너무 모르고 분산해 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참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장천초하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해평하고 바로 돌아가라고 뭐대 우리들 자식이 무슨 물건 가리듯이 이렇게 갈라서 교육을 시키지는 못하거든. 아, 강해. 네. 아이고, 우리 과장님. 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확장단지가 확장단지에 지금 올해 말이 올해 막 그러니까 올해 한 10월까지 11월까지 지금 5,200여 가구가 5,200여 가구가 인구수로 하면 2만 4천 명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네, 올해 말까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이제 제가 하나의 통계를 내려봤어요. 저희 이제 입주하시려는 분들의 연대 파악을 해봤는데 30대에서 40대가 거의 95%를 넘습니다. 이게 가장 인터시점이고 일반적으로 뭐 한 가구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만 잡아도 엄청난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요번에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의 소원이었고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요. 그다음에 감사의 말씀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지금 국민 3차에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은덕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은덕초등학교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은덕초등학교 하나로 이 4개 단지 아이들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은덕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부터 이 국민 5천불이 있는 초등학교들까지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요청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민원도 계속 제기해왔는데 계속 싸움을 해왔었죠. 이제 진짜 올해입니다. 올해 후반기가 지나면 이제 올해 전반기가 지나면 후반기가 시작되겠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분산해서 가도 다 컨테이너입니다. 왜 저희 아이들이 왜 컨테이너에 수업을 해야 됩니까? 저희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부에서 만든 이 국가특제 이주를 하라고 해서 이주를 신청했는데 이주를 신청하고 나니 우리 아이들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빨리 진행해 주시고 지금 옥계부처 지금 얘기 나오던데 호반은 2019년입니다. 2019년 4월 입주. 지금 2017년 올해 당장 입주한 내에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쪽은 먼저 발표가 나는지 제가 다 듣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삼성 초등학교에 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한다고. 컨테이너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차 단체로 컨테이너를 한다 하면 왜 그 멀리까지 가 컨테이너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학교 부지가 있는데 어차피 컨테이너 할 것 같으면 우리 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놓고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해평, 장천, 초등학교 분산을 시켜라 진짜 뒤에 보시면 입장을 바꾸세요 하죠 그냥 있는데 아들님 그렇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사실 이 컨테이너가 이 뭐 컨테이너 지금 뭐 산동초 뭐 2학교 컨테이너 교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교실 자체는 사실 많이 왜냐면은 뭐 과거에 경남 쪽에서 비상이 났지만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아이들 교육받는 아이들 전학도 많이 가고 부서지도 본으로 이전하고 왜 왜냐면은 면역력 약한 아이들 뭔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컨테이너가 아무리 부독성 자재를 쓰고 친환경 소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사에 좀 나오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가 과연 무엇이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있고 또 4천세대도 4천세대지만 4천세대나 뭐 한계교가 설립이 기준인데 그게 이제 뭐 절대적인 그런 세대수를 기준으로서 잡는 것보다는 뭐 2천세대라도 뭐 그 입주 대상자의 연령층이라든가 뭐 학생의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학교가 건립이 돼야 이렇게 맞지 않나. 여태까지 과거에 금이보다는 컨테이너에서 교육을 하다가 공교로 또 이전을 하고 또 컨테이너에서 또 공교로 이전하고 이런 그 과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아파트가 먼저 입주가 되고 학교가 뒤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아까 기준이 있어요. 4,000세대까지. 저희들이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2000세대 가지고도 학생 유발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교육에서 4000세대 이런 거의 적용시키고 적용시키고 저희들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서 회비가 들어오고 회비가 들어오면 이 학교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시기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상하게 실은 뭐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정규여건이 같이 하자마자 이렇게 다 되면 참 좋죠. 좋은데 특히 학교의 그 설립 시기하고 입주 시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뭐 회사 측에도 답변을 드렸고 시청 측에도 그랬고 어렵다는 거죠. 학교가 수용 불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물론 시청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승인 신청해주면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고내고 입주시기가 2년들입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분양공고 낸 걸 보고 근데 분양공고도 안 낸 상태에서 우리 교육비에 중도 심의를 어느 설립 승인을 올릴 수가 없어요. 분양공고도 안 내고 내놓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빼서 올리면 그 중투하는데 전기에 4월 달에 중투 전기했고 그게 안 되면 8월 달에 수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아파트에서 승인 그냥 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 그걸 보고 이제 4월 달에 중투에 왔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경북교육청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 예산은 특별 요금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 승인을 받아서 돈도 거기서 받아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들이 이런 인원도 많이 유발할 거라고 또 자료에도 올려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도 상동 최고 학교를 없애고 이젠 배치를 하는 거죠. 결론은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조건으로 그렇게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어렵다. 지금 현재 이쪽만 해도 인도 단독으로 해도 애들이 유발이 좀 많고 상동에 있는 애들이 100명 배고 왔을 때는 더 이렇게 감이 온다. 그리고 산동 그쪽에서도 올라가지도 안 하고 그런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적 전문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로 의원님 계셔서 저희들 요번에 그 학교 방송으로 왔다 하고 이제 학교 신나게 많이 저희들 통할 생각 할 저희들이 그래서 이 과정이 그래 돼서 저희 8월 달에 이제 단독 승인을 받았습니다. 6개월 늦어지지 못지 않습니까? 6개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땡겨주는 그런 기회가 이제 신당 초가 실은 저희들이 요번에 같이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615대 월급에서 사업 취소가 됐어요. 사업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 4차가 여기 분양 공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원래는 계획이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에 자로 이제 중도 중 준비하고 있어요. 8월 달에 올려서 2020년도에 계획을 쓰고 저희들이 수습승인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아파트가 지금 5,205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5,220세대로 7월짜리 1,550세대 8월달 이제 9월달 1,536세대 그 다음에 10월달 이제 그거 다 답해라 이제 저희들이 전화할 때가 어머니 11월달에 입주한다 했다가 또 전화한 조건 땡긴다 했다가 이게 막 땡기는 측면이 탁 탔습니다. 한 달 정도 전화해서 10월달에 땡겨줄 수 있다 이런 대화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분산배치 이제 그 산동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산배치를 해라. 분산배치를 하는 게 어느 누구를 여기 발악하고 어느 누구를 열어가지 어떤 그 아파트마다 갈등만 조장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고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 학생 수를 저희들이 수용 입장에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입주자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리고 회사에다가 분양 사무소를 가지고 이제
적으라고 다 전화번호 넣어라도 주면 우리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보 온 게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는 일단 전부 일일이 전화해서 이 상황을 근데 컨테이너수 지금 저희도 컨테이너수 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해가지고 분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정부는 이것보다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시내에 이제 외국 같은 데가 미국 같은 데가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항해를 먹다 해가지고 도심 공동화 회사 기도 납니다. 일단 그렇게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쪽까지 거리가 12에서 16 정도 키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평이라든가 금요일 초과고 거기는 비지 않습니까? 도시. 그런데 누가 학병에서 내 아를 버스를 태워서 한 30분 되는 거리에 매일 아침에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것도 그렇다는 그것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그 분산 배치를 내가 장천, 산동, 그저 해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맨 특별교실했고 그 있어봐야 애들 몇 명 더 채우는 그런 분산 효과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 갈래 어느 누가 여기 갈래 조사도 없는 상황이고 희망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 전화로 그 컨테이너 교실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가 뭐 어디 그 인근에 그 어떤 학교 분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과장들하고 가서 검토를 봤습니다. 그 볼까는 그 애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집 가깝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은 학교 옥탑이 안에 있어야 되고 잠시도 뭐 물론 뭐 5mm 뭐 아파트 뒤에서는 초등학교 부족이 있지만 좀 편리하게는 가겠죠. 단위기에는 그러면 다음 밥이 얼마나 이렇고 그 소음관계, 환경관계 그런 학교라는 건 학교가 옥탑이 안에 있어야 되지 거기에 애들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 정말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저 비밀한 뭐 도시변장을 증명하고 그런 뭐 그게 정확한 전체 입주자 대표님들 그 의견을 들어서 한 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해도 저희들은 더욱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그 애들을 어떤 컨테이너처럼 컨테이너 자체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좀 열악한데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안전이 문제, 울타리 안 치고 그 학교가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다른 아파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공급만 이렇게 검토해 봤으면 어렵다는 일단은 컨테이너 놓더라도 학교 안에서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산동초 그 학부모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뭐 학교라는 게 의무교육이고 그것을 뭐 반대한다고 그러면 뭐 놓을 수 있는 앞에 가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거 갖다 놓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근데 거기 컨테이너가 뭐 예를 들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 3월에 인덕초에 인덕초가 개교가 되면은 그 인덕초에 지금 36학급인가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6천 세대를 다 수용을 하고도 초과 인원들이 있는데 그럼 초과된 아이들은 이제 산동초 컨테이너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보는 또 이런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예측이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분양 늘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가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도 엄청난 전문가들만 나옵니다. 매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아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그 예측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지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네이버로 가보시면 거의 뭐 매매가 60세대 그 자료가 좀 모르겠습니다. 전세 한 거의 800세대가 거기 지금 매물로 와 있고 전세 포함해서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회사 측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이제 아마 이런 줄 알고 이제 온대의 숫자파, 그 다음 삼성 초등학교에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컨테이너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일 안으로 일단 1차적으로 그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정확한 예측이 되면 좋은데 하여튼 저희 입장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뭐 밴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숫자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저희들 주시면 수용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동구축 같은 데 한동안 콘테이너도 하고 말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대구에 신청청에 거기가 이제 학교가 모호돼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로 그 시설을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시설 파장하고 이제 가보려고 이제 가능한 요즘에 이제 그렇지만 최대한 정말로 피어터치는 제품을 재료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어깨 동구 초등학교는 격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네. 복도를 중간에 공기가 잘 담기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느냐. 나도 그냥 그래가지고 문 열었을 때 저쪽으로 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게 뭐 이제 그런 저희들 말을 가지고 최대한 또 그 시설 파트 할 때 재료를 정할 때 지방형 재료를 좀 해야 한다. 지금 그래 저희들도 일단은 그 컨테이너 호텔 최대한 에어비앤비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하다들 조금 같이 매물이 뭐 나오고 뭐 몇 회 나와서 하는데 그건 어차피 나오든 말든 누가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고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집을 짓는다는 건 말이 없거든요. 아니 그 이제 보는 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구미시 말고 다른 도시에도 신도시에도 선들여 가보면 지금 시흥시와나 진짜 천안 쪽에 가거든요. 다 초등학교 학교부터 쓰고 그 아파트를 썼거든. 근데 왜 이거는 옥경 굳이 구미만은 그 수정을 해서 사람 수용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당장에 그래 10월 달부터 입주하고 30, 40년도 됐는데 지금 급한 거 초등학교 하나 와야 되는 게 여선적인데 딱 인구를 찾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 받아서 나는 어떤 좀 얼굴 좀 흔들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저희도 도봉으로 되어있는 어떻든가 뭐 교육부 또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청이 어려운 부식이 안 맞는 거 되어있거든. 앞으로 저희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학교라든가 정비업들이 같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안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청과 저희들이 사전에 정말 충분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학교 수용이라는 게 교육청 일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시청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요구를 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신상초등학교 설립허가 요청에 대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다고. 네,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무슨 컨테이너를 해야 되니까 어디다 컨테이너하고 컨테이너 시설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유해하잖아요. 환경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계획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세대 수만 지금 말씀드리면 95개, 흔히 얘기하시는 95개 말고 15개 쪽만 보면 현재 노미 1차 상구만 더한 상구랑 휴먼시야를 2차는 지금 제가 찾지 못해서 1차만 합계를 해봤더니 6,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세대 수가 3,7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편, 거기는 동부초등학교 보통 가고, 그 다음에 2편은 중흥 1차, 우미 2차 이렇게 합치면 2733세대가 나와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4000세대가 돼야지 초등학교가 태어나는 거 하는데, 이 학교는 지금 4000세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학교 다 과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5개는 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총계 수치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도 지금 보면 각각 다 사촌 세대가 안 되는데도 둘 다 과밀이고 심지어 중고수도라는 컨테이너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다가 저희 입법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확장단지. 그랬더니 우미 3차 중국 2차만 2,757이고요. 저희 우미 5차, 골드 1차, 쌍용기 예가 골드 2차 빼고도 이거 빼고도 3,100 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만약에 골드 2차하고 중국 3차까지 하게 되면 이건 5천 세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 통계를 내봤지만 30대가 68%, 40대가 16%고 20대가 나머지 10% 해서 거의 분포를 넘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입주한 아파트의 그런 세대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확실하게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운동 뭐 저희들이 안 되면은 저희들 운동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깨 지구의 특수성에 대해서 중투 올라갈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육부 자로 저희들이 어깨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후에서는 뭐 경기도라든가 신도시 새로운시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수치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2014년 이전에는 학교를 이렇게 승인을 올리면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돼서 올리는데 이게 언제부터 안 2015년부터 승인율이 20%밖에 안 돼요. 20% 전국에. 요번에도 80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승인되는 거는 한 20% 되다 보니까 어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꿈이도 보통 보면 중학생이 지금 9명씩 안 됩니다. 좀 매년 줄고 이게 학교가 학생들이 이렇게 주는데 학교를 지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어깨 특수성을 이제 얘기를 늘 합니다.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죠. 고등학교도 정말로 꿈이 전체로 봤을 때는 중학생이 900, 매년 900명이 올해도 859명 줄었습니다. 매년 900명 정도가 되면 그 부분이 정도 되면 학교 하나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를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룹에서.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꿈의 어깨 특수성. 주지역에 지금 거의 7만이 어떤 7만이 있는데 고등학교 없어요. 저희도 그런 장으로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가서 설명해 드린 말을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부터 지금 학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4천 세대가 한 기준에 거의 적용시키고 저희들이 이게 그 학생 유발률이 다른 데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거기에 20%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30% 40% 정도 이제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뭐 그 평균 연령이 약간 29.6세 하지 않습니까? 올 지금 30대 정도 되는데, 국민 전체가 36.6세고,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접근성을 하고, 젊은 분들이 모이고, 이런 얘기 특수성에 대해서 부작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는데, 또 저기 올라가면 정말 중투입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그 따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막 이렇게 다니는 컨설팅 받고 설득을 시키고 도와주는 것들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아무리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결과로 지금 봤을 때 상당히 그 과밀이라든가 이런 불구도 나고 컨텐츠 소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하이테크 벨기에라든가 이런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저희들도 정말로 이 얘기를 뭐 시청에 가서도 해야 되고 뭐 정말 그때는 대책위원회라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때는 나중에 결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수영은 교육청이다. 이거는 뭐 시청이다. 이거는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이건 그걸 삼아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5개 부초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입주가 더 빠르고 더 시급하다는 여기도 과밀이 있어서 분명히 학교는 지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급한데 이거가 허가가 났어요. 주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그딱 찍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서로 같이 만들다가
615세대가 갑자기 친우대고 약간 4000세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615세대 친우대고 이쪽에 분양 보는 애들이 등다해 되어 있습니다. 1550세대가 그게 거의 2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래 되어버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털을 딱 올렸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8월에 심의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2020년 개그를 목표로 실제로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는 게 골드 2차가 지금 갖고 있고 걔네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고 중 3차도 실질적으로 언제 다시 추진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2020년을 그거 못을 막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하면서도 이 중도 심사를 하면서도 이 상황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는 실은 꽤 특수상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들은 가서 지금 이제 중투 위원들이 교수님들이 가서 근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심각하다 심각해서 우리 이번에 다시 8월 때 중투에 올릴 것이다 사전에 저희들 했고 또 지금 이제 조만간에 도교육청 지원하고 또 이렇게 정교식 찾아다니는 거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뭐 대도록 해야 되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저 얘기들을 보니까 지금 이게 굳이 요 이제 바꾸는 거 8월 달에요? 새로 신설하는 거 이제 바꿀 수 없나? 근데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나? 이거는 이제 저쪽에 이제 어깨 북쪽으로 가는 데는 이제 그 1092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면 동부 중학교 2,000명 그 이제 해소하고 같이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8월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까 그런 부분적인 게 있어서 모르는데 8월달 올린 제가 하나만 좀 꼬반이 꼬반인 내가 지금 얼마 보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뀝니다. 네, 자꾸 바뀌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자꾸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200세대가 들어옵니다. 네? 아직 분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엄청난 수량이 남아있어요, 아직. 네, 왜? 우리는 이미 다 분양 완료된 지가 언제인데, 우리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왜 호반, 얘들 지금 분양, 한창 분양 중인데도 아직 한참 나왔어요, 이제. 근데 얘들 입주할 거면 생각하고, 왜 우리는 생각을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왜 우리를 생각 안 해주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분양 물론 뭐 입주는 2000세대가 4000세대 플러스 5205세대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4000세대 플러스 하면 한 1200세대가 지금 그리고 이제 이쪽에 890세대 들어오면 상용예가까지 들어오면 6000세대 정도 됩니까 6000세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은 저희들도 고민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작성하다가 이제 이 갑자기 친구들 바람이 이래 됐고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 이제 특수한 그 학생 유발을 위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은 입주 안 받은 분 중에 보면 저희 이게 입주 중에서 그렇지만 5개 지금 15개가 그쪽에 거주하다가 오신 분도 상당히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이제 공문이 나갑니다. 학교로 구미에 있는 시내 전체 학교 초등학교에다가 문을 뿌렸어. 김천 지금 최고까지 뿌릴 예정입니다. 뿌려서 이제 그 7월달, 9월달 이쪽으로 이사올 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 그 옥해만원 초등학교라든가 옥해 동부 초등학교, 양구 초등학교, 옥해 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올라야 돼도 네.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좀더 뭐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될 것인가는 좀 그래도 파악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시청률이 협조 못 받나요? 시청률에서? 아니 그 아파트가 시청률 서가를 내주면서 그런 우리 학생 그 세대 연령층에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시청률에서 좀 이건 건설사에 요청해가지고 5월 초순에 각 건설사에서 이야기 해주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번 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들 이제 생각에 일부다고 생각해봤어요. 시청에서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 건축 승인 내줄 때 이런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을 넘어가면
딱 분양됐을 때 분양되면 분양자들에 대한 전체적 파악을 해서 학생이 몇 명이 생년월일별로 이렇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게 준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다음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지나간들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과 고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실 지금은 실증이 2학기 때부터 일단 학교를 성동초등학교에 그 대를 놓고 그렇게 수업할 실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사를 못 오는 이유가 학교 애들 때문에 이사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사람의 무리를 지어갖고 이동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됐으니까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공단 학생단체를 만들면서 쉽게 말해 공업화하고 쉽게 말해 공단 사람을 갖다가 뭐 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시적인 차원에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근데 이제 시에서 잘못한 부분하고 이건 나중에 어차피 이번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국민시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나중에 사업 승인이 나간다든지 이럴 때 분명히 이제 조금이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갈 건데 근데 저는 어차피 오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산동초등학교 어쩔 수 없이 뭐 6개월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편의성 문제 이걸 어떻게 그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할 대안 방법 그리고 자 내년에 그 내년 2019년도 18년도에 그 인덕초등학교로 개교하지 않습니까? 개교하면은 이쪽에 있는 우미나 골드나 있는 아이들이 이 인덕초등학교를 건너는 6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이 도로관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책을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거리에 이 육교 부분을 갖다가 건립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안전 부분을 갖다가 사실 순정원에서 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하고 박주고 의원님하고 확장단지에서 수익을 좀 남겼으면 수익 자체를 갖다가 환원을 좀 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육교 하나 정도는 건립을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가서 이 초등 쉽게 말하면 도서관도 있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이쪽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6교 걸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인덕초등학교 개교하면 여기 있는 우미업사에 있는 말도 450명의 아이들이 최소 그 다음에 골드에서 180명에서 200명 합하면 600명 정도 600명 정도의 아이가 아침마다 여기 학교를 초등학교 가려면 6교가 꼭 필요하고 일단 시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기에 들어가도 내년에 이제 개교 주인을 잡아야 그게 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고 예. 시비 도입인지 급히 얼마 정도 얼마에 걸려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인덕초에 실질적으로 6천 세대 아이들 다 못 가니까 지금 일단 지금 컨테이너 산동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다 스스로 통학을 못 하잖아요. 멀잖아요. 매번 아침마다 부모들이 다 쉬어 날라줘야 돼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회비할 때. 요번에 이제 5mm 1차고 3차고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왜 자기들 수리사업 해놓고 그런 거 통학창 애들 책임을 안 주고 안 진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자꾸 이제 학교민 학부모들 대해서 교육청이 이제 통학창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우미에 여권만 아니고 지금 제주 자이 문성의 자이하고 서희 스타일스가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애들이 이제 그 학교 세울 때까지는 애들 태워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미 그 3차도 저희들도 뭐 본사도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전화통화 수시로 하고 뭘 찾아가서 이런 그걸 민간기업에서 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네. 이제 그 교육청과 네. 이제 그런 교육청하고 네.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필요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해줘. 당연히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죠. 네. 그거는 우선에 네. 우선 쉽게 말하고 내년에 이제 올해 2학기 말고 말입니다. 2학기 때는 말고 우미 5차 애들이 사실은 거의 산동초등학교 컨테이너를 걸리고 다 가지 않습니까? 자 2학기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1학기부터는 18년도 1학기부터는 이제 골더 애들이라든지 우미 애들이라든지 다 가는데 인덕초등학교에 결국 개교하면 우미 3차 애들, 중흥 2차 애들, 그 다음에 우미 5차 애들, 골드 애들 우미오차 애들이 산동초등학교 다니다가 결국엔 인덕초등학교 갈 거 아닙니까 다시 자 이러면은 여기 있는 콘테이너를 다시 인덕초등학교 새 학교에 옮기십니까?
하게 되네.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예.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들 계시겠지만 예. 저희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컨테이너로 도시를 최소화시키면 좋죠. 기간을 자체를. 그런데 이제 좀 인덕초등학교에 진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강의로 오셔도 됐어요. 저희들은 했을 때 다행히 교육을 해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정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36학급 등으로 오지만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대학급 해가지고 40학급이 이제 옵니다. 아, 총 있는 수가 그만 1000명인가요? 학생 지금 학생이 30명 잡으면 예. 36학급이 뭐 38학급 1,080명 되겠죠. 그리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 1,100명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층까지 저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층을 위에다가는 초등학교는 5층 이상을 뽑을 수 없어요. 기준상으로 그래서 5층을 했을 때 중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오늘 저희는 한번 이제 기술을 아예 한번 그려내는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나중에 전과로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6개월 사이에 또다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산동초에 놔뒀는데 6개월 뒤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인덕초등학교에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그렇게 되면 인덕초등학교 우미 3차와 중흥이 다니고 있으면서 그 있는 학부모들은 또 우리가 군태를 우리 아이들 간다 그러면 원래 있는 아이들도 간다 그러면 또 산동초등학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아니 그래서 그리고 쌍용예가가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만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산동초등학교도 실은 이제 중축 4층 밑에 4개 교실이 있는데 저기 중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 말씀드린 물론 지금 의원님 안 계시갖고 그런데 실제로 우미 5차에서 한 학기 말 그대로 한 학기 그 다음에 그 한 해 사실은 산동 신당초가 개교가 된다고 딱 확정이 나버리고 북초처럼 북초는 아직까지 여기 어떤 사람들도 없는데 혹 신당초가 최소한 2020년도에 개교를 한다라고 딱 하면은 사실은 시민들은 교육청에 믿고 의자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언제 개교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은, 자, 순서가 사실은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의원사무실, 의원님하고 회의했을 때, 자, 여기에 과밀주부를 해가지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라. 자, 순서가 사실은 여기에 뭐 때문에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중흥하고, 뭐, 중흥이 뭐 안 하고, 여기가 파괴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개를 갖다 얻어올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해가지고 의원님도 가서 이쪽으로 방향을 자기는 본인은 의원님께서 본인은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저번 주에 할까 모르시더라고 전혀. 그랬는 것 같았으면 자기가 이쪽으로 하려고 했다. 당연히 이쪽으로 먼저 와야 돼.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의원님 저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먼저 들어올 이 지금 문제점 해안을 갖다가 2년 뒤를 그리고 이 신당초가 돌아오면 사실은 한 1년 2년 그래도 감수를 하고라도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게 있는데 이미 행정 자체는 잘못된 건 맞고 그런데 그걸 갖고 자꾸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 산동초에 증축과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인덕초 개교하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증축된 그 학교에 추가되는 이원들 그쪽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교육지원청에 통화를 했을 때는 뭐 4천 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근 학교 시설에 학생 수가 다 차지 않거나 뭐 시설이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뭐 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고려를 했을 때 신당초 증축보다는 컨테이너에서 저희가 고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당초에 무조건 승인이 무조건 나서 네, 나이 됐을 때 나고 나이 저희들이 이제 정말로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민원도 좀 올려주시고 승인에 대한 교육부에 이런 부분 물론 교육부에는 우리 교육인데 뭐 그 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 일처리하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그 교육부에 그 민원 올린 거였어요. 이름으로 이제 그 민원 자료 전부 관리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때 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몇 발이 뭐 저희들이 뭐 의원님도 상당히 도움 받아서 저희들도 뭐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또 학부모님께서 올려주니까 상당히 큰 일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도 저는 너무 웃겼는데 제가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게 제가 민원을 작년부터 넣었어요. 아니죠. 재작년 12월부터 넣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입주 때 되어서 민원 넣은 게 많으셔서 그거는 이건 진짜 그냥 한 좋은 말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인허가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동부초등학교 학생 수가 1,900명이 됐어요. 근데 제일 많으니까 이거 분산시키려고 이거부터 허가라는 것 같은데요. 가슴아. 어떻습니까? 그 애들이 2092세대가 나오면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초등학교가 금연시에 제일 많은 1,900명인가 133. 네. 그 정도 되니까 이 아들 분산시키려고 이거부터 허가라는 건데 자, 이 아들도 만약 저희가 지금 제 주변에도 지금요. 우민이나 현지사람의 사람들이 몸이 호차나 골드로 가는 사람들이 한 100마리 좀 많아요. 이거 다 해왔고, 다 이걸 줄을 거, 잘 줄으면서 2010년 초등학교가 그걸로 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그래갖고 막 학교를 애를, 자, 1학년이 많이 집합합니다. 이 학교까지 들어오는 데가 걸리지 많이. 전학하려고 한 4번, 5번 걸리잖아요, 전학을. 안녕하세요. 경장. 연수가 있어. 이미 학교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적용이 몇 년 전에 발생했어, 5년 전에. 그러면 학생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이걸 통해서 뭐 다른 새로운 특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업계에서 그런 현상을 이미 겪었으면 학장단지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맞아요. 또 요걸 토대로 또 다른 특제에서는 적용하겠다니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맨날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고민해보겠다. 고민이 답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진짜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상농초등학교 가서 컨테이너지 내 아이가 그것도 상농초도 안 돼서 뭐 해변까지 가야 된다. 작전까지 가야 된다. 많이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요즘 아이들 한 가구다 정말 귀합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에요. 정말 귀해요. 부모는 둘인데 아이는 하나예요. 모든 집안의 집중은 그 아이가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힘들고 잘못되면 그 집안 하나가 요번 세월을 보십시오. 집안 하나가 무너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어차피 기부채납부지잖아요. 두 개가 기부채납부지입니다. 기부채납부지인데 지금 위치로 옮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반 2019년 4월로 알고 있어요. 2019년 4월. 저희는 올해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올해라고요. 올해. 올해는 지금 17년이죠. 2년이 빠릅니다. 2년이.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결정되었다고 아니요. 거기는 그래도 학교가 있고 감일이라도 해서 애들 다니잖아요. 뭐 여기는 감일 수준을 넘어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교육은 재앙이에요. 이건 행정부, 시청, 뭐, 교육청.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부 다 직무유기세요. 사실은.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 왜 그런 불합리한 혜택을 누려야 될까요? 뭐? 아까 어깨 중에서, 신우세 중에서 이제 확장된 좀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어느 정도 감일 해소가 돼서 네. 예, 그죠. 그게 예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안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학교가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도요, 해마을 초등학교 보면 제가 그쪽에 살고 있는데 해마을 초등학교를 뭐 현실에서도 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우미 이사랑
현실이랑 우미 2차랑 이편안이랑 중흥 1차 애들이 주로 나왔는데 이게 2733세 된대. 4000세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대충 41학급이 36학급 이상 되잖아요. 근데 우미 3차랑 중흥 2차 쪽에 있는 거 인덕초등학교가 그 두 개 아파트만 2757이고 우리도 다 가야지. 우미 5차랑 고등대 가야잖아요. 두 개만 두 개 합치면 2700세 돼. 그죠? 합치면 아까 제 네. 학교 설립 승인이 2014년도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면 법은 안 돼. 2015년도부터 네. 이런 게 강화돼서 그렇다고 저기 회마로 쳐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계지구의 특수성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장도 돼가지고 도핑도 했고 우리 원하는 저희들이 자로 작성했고 의원님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교육부에 와서도 그런 옥시 탑술 대회에서 그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학생 누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보면 저희부터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 실은 그런 강화돼가지고 엄청 저희들도 이제 좀 승인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옥시 부추가 옮기는 게 아이 0.1%가 아예 없는 거예요. 추가도 빼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호반 말 그대로 호반을 보면서 해가지고 여기 설립했었다 하셨잖아요. 특히 여기는 만약에 저희 입주하면요 2020년 계획안대로 3년 고생하고요. 이거는 만약에 19년 입주하고 20년에 만약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면 또 여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 고생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등한데 왜 여기는 특혜잖아요. 호반에 특혜잖아요. 이거는 사실 아니 우선 기반도 되잖아요. 그쪽에 동물초 우선 컨택한다 해서 그것도 좀 그런 있지만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여는 아니 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진짜 어깨 틀어주시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제 어깨 동부초등학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이제 그 했을 때는 그 20학교 봐도 그 80학교 때문입니다. 어깨 동부초등학교가 그럼 저희는 안 보이시나요? 80학교에서 90학교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아 저희는 안 보이시냐고요? 그러면 상금초 뭐 아까 준축도 얘기하셨는데 뭐 학교 이제 공이 3층 아니고 신당초 이거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빠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 학단을 다시 빠지면 거기 중축된 그 뭐 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철거합니까? 건물은 철거를 안 하죠. 철거를 안 하고 그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하는 그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이제 그 예산 낭비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경초등학교에 지금 우밀에 있는 3차 이제 애들 유발을 하고 이래서 4초를 중축을 했고 모델링을 3시로 했어요. 그럼 그 특별시를 다 자체에 되는 거 특별시 전부 없으면 그런 특별시로 사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 도시라고 예산 관계도 실은 많이 자문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컨테이너 났을 때는 16시 정도 나오면 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축을 하게 되면 32억 정도 그래서 애들이 아파트 그대로 있으면은 그 했는데 만약에 애들이 싹 빠져나올 때 16시기 그 30일로 가지고 힘들고 싹 빠져버렸을 때 그거는 몸실이 생겼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저희를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저 8월 달 올려서 중투 20분 밖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20분밖에 안 나갔는데 예? 중투 심사에서 예. 올라오면 한국은 20%라고 20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요? 그 컨테이너밖에 없나요? 그 컨테이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뭐 앞전에 문제됐던 그 급식 문제라든가 뭐 2급식 끝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은 걸러고 뭐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이런 무슨 뭐 아이들이 굉장히 뭐 많이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급식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급식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 상동초등학교에 이제 그 안에서 급식을 지경을 해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급식이 있고 직영이 있는데 그 직영을 했을 때 이제 한 500명 정도를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도의 건강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을 때 500명 정도가 이제 안에 직영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인근의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대평이라든가 해서 조리를 해서 이제 식당은 어차피 식당도 이제 그 규모가 현재 500명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 거기 안에
식당 보실 정도로 이제 해서 그 안에서 식사를 감독하고 태평초 등등학교에서 조리해서 거기서 그 아이들 다 점심시간에 그거는 이제 선택은 이제 선택은 이제 나중에 우리 딱 급식 하면은 온 건데 저쪽에서 이렇게 음식을 한다든가 그걸 직행을 해가지고 이동해서 방법상에는 지금 이제 학교 급식 현대화 시설 나왔는데 좀 이때까지 가봐야 할수 있어 시내에서 이제 밥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너무 중학교를 졸업했고 컨테이너 문제를 하이크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컨테이너를 하면서 그 뭐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한국의 차이가 다른 게 기존 다니는 애들은 기존 다니는 애들이 먹고 앞에 있는 애들은 절대 컨테이너를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새로운 애들 보고 가져가죠. 그 애들 보고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것요. 그리고 급식도 그래요. 똑같아요. 급식 문제도 그 소고초등학교 아들 처음에 급식을 어떻게 했냐면 11시부터 급식을 했어요. 11시 개들은 굽고요. 운동회 자체가 없었어요. 운동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본태가 때문에. 운동회 하는 것도 3일 동안 해. 이게 무슨 운동회? 똑같은, 지금, 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 먹게 도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단학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2학년, 2학년에. 저희 현장이 그런데, 저희 첫날 현진에서, 현진 아파트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아주 못 내니까, 휴먼시 아이들, 그, 임대 아파트에다가 대결해갖고, 그 때문에 집행관들 엄청 싸웠었어요, 그, 저희, 그, 때문에. 근데, 지금 산동 가면 똑같은 현상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똑같은 거야. 교천이 그런 걸 주장 안 해요, 제가. 제가 볼 때는, 그, 뻔히 다 예상이 되고 보이는데, 교천이라는 지금 그걸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그리고 지금 5천 원 벌드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많이 7월 때 입주하게 되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세아싸 세 번, 네, 이 3년 안에 세네 번을 전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걸 우리 전학을 잘해. 초등학교 동문 동창이라는 게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네 번 갔다 왔고, 동문 동창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자꾸 지금 다른 사람만 손해보고 있으라 하는데, 제 문제는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손해보고. 진짜 시급한 거는 북초등학교 애들, 북초등학교를 왜 이거, 이거, 순남보다 더 빨리 낳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내가 봐서 교청에서 얘기, 지금, 여기, 어깨가 뜯겨져 있는 거 맞아. 뜯겨지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아주 우쭈가 안 됐으니까, 너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거. 그러니까. 특히 아니시죠? 아니시겠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이제, 여기도, 물론, 그, 담일 돼가지고, 이제, 보듯이 하지만, 저쪽에 뭐, 2092세대입니다. 2092세대 들어갔을 때, 6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동부초등학교에 80억, 90억이 되겠습니다. 그, 그렇다고 6개가 다른데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안 되고. 그래서 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 달에 정말로 하여튼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우미 옥차 옆에, 그, 신강기 그 부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을 수 없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뭐 안전 기반 시설을 같이 놓고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를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그 기반 시설을 한다는 게 얘도 뭐 펜스치고 뭐 의사 모르겠습니까? 특별한 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진짜 컨테이너 넣는 것도 정말로 이게 엄청난 적은데 그것도 없이 그래도 학교 안이라는 곳에 나가지고 기존 다니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막 작지만 뭐 보건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급식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움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되지 이걸 아무도 없는 그걸 갖다 놓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네. 길을 건너야 돼서 그 약간 길 건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제 정말로 유교가 있어요. 유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큰 도구를 세 번을 건너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교육장님께도 전번에 교육에 놀라서 오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청에 요구를 하고 이제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는 시청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추경에 돼야 내년도에 참으로 6차 6도에 기회를 다니는데 그래도 지장님 장군이 이런 생각을 좀 왕국 6차 돌아가야 돼. 넓은 돌아가고 예전에 저희들이 저쪽에 있을 때도 그 해마로 초등학교 하고 해마로 들어서 이제 그 중남 그 도로를 떴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입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요구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지금 해마초등학교 앞에 당연히 걷는 편이라서 그냥 당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지금 저 이쪽에는 양쪽도 아파트 가지고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한쪽은 목표가 차가 한두 개 있어야 된다고 그 저 잠시 내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 잠시 이제 조수 공부 좀 지나가는데 6교는 단신 내에 내가 지금 접근해볼게 완전히 최우선이니까 완전히 최우선이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일단 부분이고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갔을 때 급식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급식을 좀 성동 초등학교에서 이제 급식실이 몇도 이제 현대가 있거든요. 이제 50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연 300, 초등학교 318명이고 지금까지 특수까지 이제 344명 그래서 이제 한 주가 한 200명 정도 수용이 나왔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 450, 500명 정도 이제 그 이제 육아를 한다고 그런 부분은 신학기 초하고 또 이제 2학기하고 학기 중하고 다소 이제 애들 전학하는 게 좀 쭉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언제 해야 나중에 그 갭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나는 그 저 단지에 어떻게 허가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지금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서 이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났게 내가 이제 이 시장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제 그런 걸 좀 인지 좀 시켜주는 그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식이 지금 현재 닥친 문제가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학교형 쪽에서도 되면 좋긴 좋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최대한 교육 중에서도 좀 더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그죠? 여기서는 이 선까지 좋지만, 대 바람이지만, 요 선까지는 좀 계속 가줄 수 있는 그런 채점을 오늘 좀 찾아내서는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뭐 지나간 과오를 갖다가 자꾸 들쳐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대안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일단은 첫 번째가 신당초 개교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이 문제점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한계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죠? 나도 바로 교육부하고 바로 또 작업할게요. 또, 저 한강하다 할 거야, 지금 교육부에서. 근데 이거 안 봐도 저 사람이 이번에 학교 때문에 나고 수도 없이 교육부총리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또 저 사람들도 이건 알긴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오래 없는 것이고, 사하더라도, 학교는 빨리 이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다시 부활 하나 받아줄 수 있도록, 나는 내대로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바로 이제 우리 시하고 상의해가지고 국회가 그런 일과 이제 받을 테니까 그런 것 좀 그대로 또 명대로 빨리 진행하고 그죠? 진행하고 이제 아비랑 게 그렇거든요. 애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시간에 맨날 밥 먹던 시간인데 그 땡기면 그냥 늦게 먹어버리면은 또 다른 요소 좋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지. 11시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거 같고, 그죠? 900명이라는 숫자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줄을 쭉 서가지고 먹어도 실제로 지금 아까 왜 500명까지 안에 그 녹초학교 수용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 회장하고 이야기를 봤었는데 지금도 사실 350명이 밥을 먹어도 점심시간 내에 먹기 바쁩니다. 뭐, 먹고, 배식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자리 일어나기 바쁘고, 식사시간이 350명이 줄을 써야 되는데, 우리 사실 지금 이 인원들도 한 15분 내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급하지 않습니까? 350명이 먹어도 그래 급한데, 지금 900명의 숫자가 몰려도 2시간? 지금 저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오는 게 있는데, 제가 시험을 하나 오는데, 고등학교도 심지어 고등학생들도요. 11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점심한대요. 그래갖고, 3학년 먹고 나가면 2학년 1년이 가거든요. 한강에 학년별로 먹는데, 점심시간 12시 반까지예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역시간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 고등학생도 그렇게 바쁜데, 초등학생은 한 떠밀다시피 내가 나가도 진짜 힘들어요. 지금 아까도 선물 있는 저희들도 봤을 때 좀 그런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여기 있으면 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 2시까지 이렇게 이제 교대한테 학년까지 또 심지어 뭐 학년들도 일부 빨리 먹고 교대도 한번 해보고 첫 번 1학년도 있다 그 다음에 2학년도 앞으로 때도 이런 것도 하고 뭐 지금 대부분 학교가 2.5교대에서 3교대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초등학교는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대부분 11시부터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산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이제 뭐 원래 그 산동 초등학교 그 인원들은 6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복귀해서 오고 있는 5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두 배가 늘어났고 300 되게 이제 그 전에는 천천히 이렇게 계속 좀
그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임시대책으로 2학기째는 그 산동초등학교 현재에는 있는데 내년에 이제 그 인득초가 개교하면 그쪽으로 다시 그 컨테이너를 확실히 옮기는 겁니까? 그 2018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 있는데 그 일단은 우리는 이런 데서 마루이나 아르바이트 성공에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면도에 성공 초등학교 대응을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가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하나와의 얼마라는 했노? 그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세대수나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이제 예를 들어 학급수가 뭐 예를 들어 현재는 한두 개 이래야면 적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5천 몇 세 되면 가장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10개가 늘어가든 20개가 늘어가든 그 차이지 무조건 가밀이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세대가 5,200세대인데 지금 이쪽에 꽃게 쪽에 보면 아까 조사한 대로 2,700세대에도 지금 뭐 하나급에 7만 18만씩 이렇게 되는데 예상이 뻔히 되는데도 또 이제 그 수요를 다시 또 조사해가지고 한다면 또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추 문제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금방 이제 지금 아직 학교도 짓지도 않은 상황인데 중추가 상당히 힘들고 예상도 어렵고 근데 교육청 예상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동초등학교에 콘텐츠를 사놨다가 인덕초에 과음이 되면 또 그쪽 콘텐츠를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산동초에 있는 인원들 어차피 또 이쪽으로 다 빠져 인덕초등학교로 다 빠져나올 건데 그러면은 또 산동초등학교에 18개의 콘텐츠 20개의 콘텐츠를 놨다가 이건 사실은 빠져나가는 산동은 말 그대로 공교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인덕초등학교에 다 이 4개 아파트에서 가면은 36학급에서 분명히 50학급, 60학급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산동초등학교에 있는 컨테이너를 또 다시 떠가지고 아니면은 그 해체를 해가지고 인덕초등학교에 또 놔야 될 겁니다. 이게 원래 예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뭐 대책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치 생각으로 일단 이번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꿈이 초등학교 전부터 이제 한번 학교에 이제 또 이거는 계산을 해서 학교에 또 해가지고 사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처음에 왜 신당 초등학교에 컨테이너를 놓자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또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급식 문제, 그 다음에 증서 문제, 그리고 초등학교가 식이습관을 갖다가 기르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우리 의원님도 손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번에 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 때가 가장 잡아줄 수 있는 나이고 증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터무니 없이 자, 일반 학부모가 아무 무지한 관계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황량하긴 황량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펜스를 쳐가지고 나무 몇 그루, 조깅 몇 그루 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놓고 중간에 소음 동작을 만들고, 제가 토면까지 한번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되면은, 말 그대로 거리상 문제, 안전도 문제, 그 다음에 식사 문제, 단지 불편한 거는, 조금 황량하다. 기반 시설이, 그러나 우리가 수도하고 오수 다 시설 문제도 땡기고, 땡길 수 있는 문제, 증기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짓고, 이쪽에 시험했으면 어땠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참, 무지한 관계로 그런 의견을 냈긴 냈지만은, 오히려 그 교육 환경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900명이 과밀이 돼갖고, 언제 수업을 받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갈 시간에 2시간, 3시간씩 먹고, 그거 나면 집에 올라 그러면은, 그것도 아이들 운동장에서 차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저 회장님 말씀은
그 부지에다가 컨테이너 놓쳐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다가 전체를 놓쳐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가서 얘기드린 게 부지의 3분의 1이나 반을 절반을 사용해가지고 이 아파트 안쪽으로 저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 아파트 내부 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 이 도로와 관계없고 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는 올해 11월달 되면 완공이 되는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오히려 운동장도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가 말 그대로 우리 을지구에서 쉽게 말해 구미에서 대표 공원을 만들자고 10호 공원을 작년에 공청회도 열었었고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이거 대표 공원으로 시해서 만들고 네. 어차피 나중에 또 학교를 보시면은 인가가되면 또 학교를 지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의원님 이 중간에 3분의 1을 갖다 이렇게 안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은 이쪽 테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학교 우리 아파트 부지 안쪽으로 요 정도 3분의 1을 사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사 저번에 공사 관계자하고 이야기 했을 때 이 그 공사 예를 들어서 안쪽에서는 그 신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수를 받고 이제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장학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일단은 자 건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무시한 관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사장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 2학기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내년도 1학기 문제 그 다음 인덕초 문제까지 그러면 결국은 2년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2020년도에 계획을 한다 그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하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물론 되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근데 5년간 3년간 저희가 2년 반이죠 정확히 2년하고 한 학기니까 여기를 안쪽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 해소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산동초등학교에 900명이 아예 과밀 돼가지고 산동초 부모님들 사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아이들은 운동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고 싶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과밀이 되고 나면 그 문제점 세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이 저희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 사실은 1년 반 동안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인덕초등학교 내년에 인덕초등학교 콘테이너 놓을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분의 1을 사용했을 때 자 시설 문제 여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20개를 올라면 그리고 아까 왜 급식시설도 만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에다 놨을 때 말 그대로 오수 상하수 땡길 수 있다고 그랬고 전기시설 넣을 수 있다고 그랬고 나는 그걸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반시설은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이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은 3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아들 그 문지에다가 소음에다가 위험하고 아무리 펜슬 친다고 해도 지금 그런 부지를 고무지고 그걸 하다면 모르겠는데 예. 학교 부지 같은 건 나는 아닌가 봐요. 내 개인적으로 오히려 약간의 불편한 안전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음이 지령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이거네. 우리 고등학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계획이 안 되죠? 2020년 자 그러면 중공 3차가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고등학교 이쪽으로 넣어야죠. 자 상용여고 같은 경우는 2020년 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짓는 게 맞지? 여기에 짓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는 더 중요한 게 대입도 있고 한데 이거 굳이 안 맞고 자 인덕초등학교 지금 계획이 됩니다. 중학교 언제 계획이 됩니까? 예?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인덕초등학교 저 공사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르면 이거 다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럴 수 아니, 그런데, 예.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됐을 때, 이 학교를 유치를 해가지고, 예, 예. 진짜 학교를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예. 한 머리는 학교를 짓고, 자, 한쪽에 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내에 대한 고물리기. 말씀드렸는데, 1년 반이고, 2020년도에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 공사 시작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다니는 학교 인원들이, 여기를 다니고, 그죠? 자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여기 공사 짓고 있는 우리 공교지 않습니까? 차라리 1년을 고생하든 6개월을 고생하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희비를 다시 찾으면 돼요. 저희가 학교를 절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점이 오지 않습니까? 자 콘테이너를 안 갖다 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콘테이너를 비록 놨지만 여기 공사 시작하니까 좀 학교를 학생들을 갖다 이쪽으로 좀 수용을 해주세요 하면 여기 있는 부모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이쪽 옮기죠. 그럼 네. 인덕초등학교 안 놔도 되고 근데 공사 문제거든요. 해마루초등학교가 공부하면서 이 증축을 했어요. 네. 학교 공부하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3분의 1을 사용하면 펜슬을 사용하면 이 테두리 쪽으로 학교를 보통
작품 넣었는데 그래서 이 안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운동장을 사실 작게 만들더라도 이 공원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공원에서 놀 수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문제가 아니고 네 가지 문제까지 사실은 향후 2년까지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우리 그 5천 분들이 여기 뭐 보세요. 만약에 권태현 교수 강의냐고요. 예, 어차피 산동초등학교가 권태현으로 가요. 문제점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를 권태현으로 가야 돼요. 그걸 갖다 닌더로 가야 돼요. 닌더로 가면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생각해보시오. 그래도 학교 그 권태현에 있어야 되지. 우리 좀 패스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았어. 그다음에 지금 몸이 5천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골드도 있고 좋은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밥도 쉽게 못 먹고. 사문이 된다고 옛때서 학교가 옆에 지지는 인제초등학교가 개교 현재도 그거 망가고 그 계속 이쪽에 있다는. 자 인덕초등학교 개교해가지고 좋았는데 시설 좋한데 여기 또 컨테이너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된 밑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덕초등학교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로 가야 되는데. 길을 흘러서 학교 지는 거 그건 아끼고 그 울타리 쳐가지고 학교 짓는다는 게 이게 뭐죠? 자 그럼 고등학교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등학교 어떻게 하실까요? 얘들 그러니까 중 얘들 공사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지금 원래 그냥 안 한다고 했고요. 내년에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얘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20년 얘들 개교인데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중이에요. 주 얘들 공사한다고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학교로 돼 있어야 나중에 뭐 재난 공제라든지 뭐 이런 데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이제 그 뒤에 뭐 보험이라든지 대처가 되지 그냥 거기 있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그래. 그래 처음에 그 뒷감당 왜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 사업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떻게 사업성이 났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벌써 이미 이런 그 교육 재난이 생길 우리가 예고된 그 교육 재난이라고 벌써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얘기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신당 초등학교에 세울 컨테이너를 갖다가 그때 생각을 갖다가 차라리 이쪽 방향을 해가지고 미리 선정했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까지는 안 갔을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공지 수자공사 굳이 매입도 해야 돼요. 언제든 하는 거죠? 굳이 매입을 하나요? 지금 생각해요. 그것도 맹 절차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 그것도 한 1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학교 문제를 1개월이면 무슨 언제 이걸 매일 했는지 2년 전에 했다니까 2년 전에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신당초 부지에 그 학교 묻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2년 전에 12월 달부터 이 학교 얘기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때까지는 안 된다 모른다 안 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다가 이제 와서는 지금 이제 민원이 시작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신당초 부지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네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얘도 걱정이에요. 얘들도. 승인이 나면 3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받게 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간다, 설계. 설계해가지고 용역하고 우리가 받는 게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 제가 과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집 하나 짓듯이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설계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용역들과 뭐
친환경 그런 것도 검사되고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걸 받아가지고 한 11월달이면 12월달도 우리가 설계서를 우리가 납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보내는 조달청에 다 보내요. 조달청에 올라가면 조달청에서 적어도 한 이 두 달 정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우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면은 적어도 20일 정도 되는데 늘 이렇게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땡기려고 노력도 엄청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상 땡겨지는 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럼 절차 좀 무시하고 이렇게 뭐 안전이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땡긴다고 이렇게 좋은 점만 듣는 게 아니고 안전 같은 것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때를 좀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성 문제는 이쪽으로 있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의원님하고 회의 잠깐 했을 때 우리 의원님한테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아이들은 소중하다. 아이들은 미래다. 아이들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투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협의 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교육청에 대한 입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실 시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전 문제라든지 교육청 입장은 무조건 산동 초등학교로 지금 결국엔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지금 저희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방금 그 대안책을 갖다 이야기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물론 좀 더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당초 개교는 당연히 남겨줘야 될 것 같고 의원님 생각은? 이제 이 교육 정책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상식입니다. 나는 이 학교가 좀 예를 들어서 아까 멘치는 제가 최초 얘기했듯이 이게 교육 그 교육청하고 우리 학부위원들하고 이게 충돌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좁히자. 그래서 이자를 많이 듣는 것이고 이제 학교가 이제 산동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이걸 하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들어봤을 때는 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드는데 내가 이리로 가자 이거는 뭐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건 내 역할 그 내가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이고 단지 나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육교라든지 응? 이런 부분 뭐 이제 통근 버스 만약에 산동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다니면 통근 버스는 그 주체가 이 교육부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난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 내 역할을 또 내가 역할할 것이고 예를 들어 뭐 급식 시간까지 내가 부킹하는 나서서 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만 했는 거는 학부모들은 끌면 답답하겠네 이제 네 아들 미래 우리 아들이 운동의 미래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세 운명의 자식이 기회예요. 오세는 옛날하고 부모들이 자식한테 생각하는 거고 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그 더 해요. 그만큼 애들이 적게 낳고 하나라도 똑바로 기르자는 게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시 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비슷하지 당연히 하지만 우리 교육청하고 충돌 많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얘기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하는 게 내 개인적 의견은 그래서 이 학교를 만약에 나는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를 학교를 지키면은 아들이 뭐 강한 거 박아 제키고 막 이랬을 때 문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가능하다면 이 생각을 했는데 공원을 활용하자 뭐 이거는 교육 체험을 놓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그죠? 이런 부분씩 교육청에서 이 접근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접근하는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봐도 아들 배식을 11시부터 한다고 그거는 좀 뭔가 모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과민학급이다 보니까 이거는 스페이스는 안 나오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쓰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삼동초등학교에 다른 또 예를 들어서 식탁칸을 임시로 막사로 지어가지고 더우면 에어컨 여고 이런 부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아이들이 그런 데서 좀 그래도 남은 학교에서 안 볼 수는 없는지 이런 거 내가 나중에 한 6주 보려고 그랬어요. 6주 보려고 했고 이거를 가지고 얘 지이라 마라 이거는 내려놓은 사실 아닙니다. 오바이스 같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가 지금 2020년 돼야 된다 2020년 돼야 된다니까 최대한 이거는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년 전에 이걸 거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꿈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반문이 있어요, 솔직히. 경고위에서. 왜 그 있을 때 수요라는 게 나오는데, 세대수가 나오면은 아이들이 그게 평균적으로 세대수 그 연령층이 아까 뭐 35세, 뭐 40세를 나오면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정도는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좀 능동적으로 안 했나, 그러고, 거기서 내가 누굴 원망하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이 평가라고 인기성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아파트가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이게 동시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내가 사실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생각보다도 왜 주먹구식의 행정인가? 아, 이런 저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내가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우리 학부형들이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 그죠? 학교를 빨리 좀 유치시키는데, 어차피 교육부는 내가, 이 초등학교는 국민교육청에서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 같이 해가지고 신호시 역할을 빨리 내가지고, 어차피 중앙에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건 내 말빨이 아무래면 좀 그래도 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역할론을 내가 더 정리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돼요. 교육청에서 제가 아방자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옥계 초가 학교가 늦어서 옥계 중학교를 좀 빨리 한다고 교육청하고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가 한두 달 공기 땡기는 거는 안 했는데, 지금 6개월씩, 7개월씩 사실은 학생들이 좀 위험한 속에서 수업을 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다시 자꾸 우리 지금 했던 소리를 또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제 동영동 과장하고 교육장님 다 오셨는데, 문제는 과연 신방초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모셔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인덕초 있지요. 옥계국초 있지요. 산동초등학교 그냥 둘째.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오늘 지금 제시하는 이게 같이 신방초를 다시 8월달에, 물론 우리 장수준 위원장님이 대부분 다 권한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작은 산동면이라고 하는 국한된 장소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지금 이제 한 개로 확정되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설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국립교육지원청, 또 경상북도 우리 지금 도의원님 계십니다만, 하여튼 도하고 또 중앙정부 우리 장석춘 위원장님 그걸 하셔야 될 것 있으니까, 오늘 보면 강력하게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교육지원장님과 말씀하시고 회의는 보면 마치도록. 그래서 자, 우리 교육지원장님, 네. 그 교수님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하나는 다른 원칙은 뭐 교육청에서 말하는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이 컨테이너가 이 환경적이 되어야 되죠. 그럼 또 이 급식부, 그죠? 안전 이런 건 기본.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형 1회 모임에는 뭐 요구하고, 뭐 한계가 있다, 방어하고, 뭐 이런 논리, 이게 뭐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면은, 다음에 제가 또 요청을 한번 드릴 테니까, 간혹가다 이게 뭐 자주 이런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중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 이 말씀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기보다도 긴장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학부형 쪽에서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요하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 개선점을 찾아내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은 나는 충분히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우리는 그런 건 혼내기밖에 안 되도록 내가 해드릴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어떠냐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아까 왜 말씀하셨듯이 선동면 확장단지, 예. 그 안에 초등학교 4개가 사실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게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 북초가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쪽이 신당초에 있으면 제2북 학부모들도 나름대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끝단, 그런 희망?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뭐, 물론, 교육청에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일을 하시고, 뭐 어차피 또 올리시고, 뭐 올 하반기 올리시고 한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또 그런, 뭐, 교육 재단에 대해서 피해나갈 수 있게끔, 중앙정부의 노력을 또, 물론 하시겠지만, 하여튼 꼭 좀 이게, 사실은, 제일 어쩌면 약간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거라도 대주면 좋은데, 그게, 사실 제 절망, 사실 이 국조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절망을 했습니다. 뭘 생각하면 이 작은 곳에 초등학교 4개 과연 이게 말이 될까? 또 이 생각도 했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제 4개가 됐다. 신당초까지 되면 진짜 이런 자리에 이제 정부의 교육 정책이고 정부 정책은 국토의 균형 개발이고 그죠? 이 교육도 이게 정부와 전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에 쓰기서 질을 그러면 누를 수 있는 국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국회에 딱 가보니까 이게 정권하고 상당히 이게 부친이 세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난 사실은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회에 매달리던 겁니다. 내가 작년에 예산결산 들어가고 대수수용 들어가고 마지막 소수회의가 들어가고 우리 당이 분명대로 그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초선들은 사실 안 내주거든요. 저는 쌓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쌓아가지고 이게 또 그게 하나의 좀 질러가는 기분. 내가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또래 고등학교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는 뭐 그 일이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학교 지어야 될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네? 자료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면 보름 뒤면 정거리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다른 환경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당이 전든 자본에 따라서는. 그래서 나는 뭐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많이 좀 공유해봐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하반기에 중수가 1년 한 번 있고 7월달 그 중수가 6월달이나 7월달 1년에 한 3번 정도 마지막 12월달에 정리하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매진하고 볼 테니까 그러니까 중수가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자료를 3월달에 올려다 4월달에 했는데 올해는 2월달에 뭐 원래가 좀 땡겨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설했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내려놓고 그래서 예, 이거요. 저서 또 소화를 하면 나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은 알아요. 저 사람은 워낙 나도 대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는요 이 정부 우리 이야기 전에 정부 해줘야 돼요. 지역민의 환경이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초등학교는 정부가 배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보면요. 근데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는 뭐 비관적으로는 안 봐요. 비관적으로는 보고 약간의 그 사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건 현재 안 돼요.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무튼 먼저 이렇게 이 학생들, 그 귀한 자제분들,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저희들 그 교육청에 제가 교육청원을 다 뭐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공장 대통령님께서도 또 그 당시 의원님들이 적극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초중등의 그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초중등 교육법에도 교육기본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학교를 편리하게 지을 때는 지어야 되고 지어서 또 우리 학생 초중학교 학생들은 그것처럼 편안하게 그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하도록 조금 보장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아파트 짓는 거와 학교 짓는 거 그다음에 그 이제 이사 오는 거 그다음에 학생 유발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제 금방 팔팔을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또 이렇게 뒷뻥치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하나 그걸 해서 또 이제
분별로 또 이렇게 협의할 때는 협의해서 최대의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 있어서 또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혹시 저희들이 승리에 결정이 나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식을 쓰고 도에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일자 중에라도 설계비라도 좀 먼저 잡을 수 있다면 좀 시기적으로 좀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료를 네. 그 자료를 그 만들어 와봐라고. 예. 이번에 고등학교 설립 관계도 4월 19일 날 중앙정부에서 접근하라고 통지를 받는 순간 바로 그만 적용이 5월 12일 날 시작돼서 그 전에 그만 예산을 편성 시켜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립이라도 편성해서 바로 좀 느껴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남초등학교도 제발 그 뭐냐 좀 요번에 해가 나가지고 그렇지. 우리 빠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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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배웠고 형님은 제 어깨에 2년 들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문제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어깨 초등학교 옛날에 성화 아빠도 와가지고 건났죠. 자기 어디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저는 진짜 좀 보통은 이제 설계비라고 땡겨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는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무 뭐 몇 개를 땡기면 좀 될 거고 또 이제 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인교 방식이 있지만 저쪽에 그 말이 전문 그 뭐 통합의 관계로 저기서 전문에서 저쪽 관계 통합 1억 5천 정도 그 예단받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떠쳐가지고 예선지에서 갑자기 그 편성하라고 편성하라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학교라는 게 원님도 말씀해 어떤 경제가 갖춰졌을 때 이렇게 입주해가지고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왔고 그래서 이게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학교 교육이 가서 통학 뭐 이런 부분은 또 시청에서 합니다. 시골동방에는 경찰서에 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시청 중학교 관련해서 2019년도 개교하면 1학년만 들어갑니다. 1, 2, 3학년 동시에. 그게 이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아까도 결국은 수용 당연히 수요 예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교원 수급 관계입니다. 교원 수급. 이제 교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게 상당히 큰데, 어제 저희들이 그 수용 담당자들이 9명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다 만졌어요. 이건 지금 이제 민원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개교해달라고 해서 전국에 한번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제가 요 바쁜 일이 끝나면은 직원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런 전교생이 개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 다음 가장 큰 문제 교원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가서 정말로 자세하게 좀 알아가지고 와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는 그런 교원 수급 문제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또 교원 수급 문제를 알아서 저희들 바로 이제 출장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거기 이제 경기도 어디 한군데 그 보통 이제 중학교는 아시겠지만 중학군으로 되어 있어요. 한군 되어 있고 그다음 조금 편리하게 해서 5~6개로 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화기 이제 같은 구에서는 전화기 또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뭐 저쪽에 시내에서 강동 강서에서 이쪽에 가지고 이런 거 오는 전화기 되고 이것도 안에 보안에서 또 전화기 안 되는 그런 그런 걸 좀 세세히 좀 알아보고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고등학교는 요 부지잖아요. 정부지가 얘들 공사도 안 했는데 이거는 못하죠. 얘들 입학 문제하고 공사 진행돼서 고등학교 학교 부지가 별도로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좀 죄송하게 큰 길을 건너 앞에 아니죠. 앞에 그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이제
동학교에 있어요. 하는 거는 조중원재기라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이고 진입선입이라든가 이런 본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진행을 하는 대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그 위치에서 이제 그 본사 문제고 학생의 문제 그걸 단순하게 따지면은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강동 지역의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아니 민감하니까 말씀이 민감한데 그 지역이 강동만 해도 되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다른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정말로 뭐 뭐랄까 그거를 아 좋습니다. 그 지역 강동에도 되게 정기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왜 여기에 놀랐겠지 왜 일로 가느냐고 얼마간지 몰라요. 알고 있는데 알고 네. 있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그럼 정말 진짜 보이스를 감상드린다고. 네. 왜 그 고등학교 부서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잖아요. 근데 저희도 여기 들어오면 좋아하는 제가 가까우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네. 공부를 하네. 공사를 하고 있고 대로변에 분명히 덤프차를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왜 여기를 가냐 이거죠. 지금 어차피 이 부지가 두 군데 됐잖아요. 학교 다니는 두 군데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지역만을 보고 만약에 한다면은 후하든 유하든 관계없는데 이 강동지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는 그것밖에 가장 그래도 이 전체에 그래도 좀 가까운 거, 거리에 있는 지역은 그거가 그래도 더 가까운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돼요. 그런 면에서 그쪽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서울을 봤을 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장 한 서울을 봤을 때 그렇게 그 전체 한 덩어리가 우리가 업계 지역하고 학생 단지를 한 덩어리를 봤을 때는 그쪽 꼴짝이 같더라 하면 더 보는 면이 있어요. 또 꼴짝입니까? 이쪽이 아니 그렇게 업계에서는 시행으로 해마로 부지에 시에서 부지를 사줘서 여기에 확정된 걸 1위로 옮기려고도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마로 공원 부지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고 하여튼 뭐 18년만에 참 이 고등학교 일단 신설되는 그 자체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정말 저희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데 말하면 아니 이제 이래요. 국회의원이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민의 불편함이라든지 미래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된 겁니다. 그냥 저희가 교감사들이 이게 그동안 안 됐다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정말 진짜 우리 강동고등학교 신설되듯이 신남초등학교도 아래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이 쉽게 적어보고 상당히 막 굉장히 빠듯합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진짜 그 설계도 들어가서 산동초등학교의 컨테이너 이동 교실도 놓고 이렇게 과정이 해야 되는데 이런 논란이 예를 들어서 뭐 신남초등학교 그 컨테이너 갖다 놓자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저쪽에 그 강동고등학교 부지에다가 그쪽도 컨테이너를 갖다 놓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들을 다 수용하고 저희들이 듣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정말로 좋은 뜻에서 우리 김희한 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때 4월 18일 그때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오셔가지고 처음 안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 안이 정말로 제가 이제 위원장님 아닌지 아니면 전체 의견 수렴해서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일단은 저희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대표실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 대신한 회의 때 이렇게 대책을 그건 어렵다는 거죠.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 안전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거 나왔을 때 물론 뭐 이렇게 우밀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 이거 상당히 이거 필요한 점도 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는 게 또 다른 부분 분들은 봤을 때 대상자가 봤을 때 이게 학교가 학교 안에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보여서 갖다 놓는 게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게 있는데 또 그거도 아니고 학교도 울타리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펜슬처럼 갖다 놓는다는 게 이건 제일 정말로 받아들이 인덕초등학교 공사 기간이 5월 초로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또 가시면 이제 마무리해 보세요. 네네. 그럼 아니 인덕초등학교 공사 기간이 5월 초로 잡혀있는데
개교가 또 5월에 하는 건지 아니면 개교는 먼저 아, 개교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설계비도 원래는 내년에 잡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땡겨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이유가 조금 땡겨 공개가 될 때가 420일이죠. 그런데 보통 4월 달에 착공을 들어가잖아요. 3월 말 4월. 그럼 절대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상 해마루 초등학교도 그랬고 옥계동도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 과장님께서 공법을 이렇게 좀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 현능이 될 것 같아서 조립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공기를 땡기려고 그 보통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은 이거 양생 기간이 아니습니까? 그런 게 엄청 비오면 또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걸 조립하는 공법을 이번에 건식 들어가시게 그죠? 그런 공법을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아, 요새 공장들도 전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비했을 때도 그런 건 다 진도에 대비하나? 지진도 한 6.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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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소득이 서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유하는 자리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러한 게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자주야 못할 수 있겠지만 그 꼭 필요하면 우리가 대신 나오셔가지고 예, 같이 한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하는 것 예. 우리 사무실에서 예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여지를 남겨두고 마칩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끝났을 지금 우리 꽃게 폭초가 결정은 안 되지만 그게 산자수지로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힘든다. 굉장히 노력을 하시라고. 아, 우리 산자수지로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되는데 꽃게 폭초가 거기